아, 바베큐를 하려면 고기를 먼저 사야 되겠지. 근데 고기 사고, 뭐, 고기 다듬고, 그런 거는 뭐 이미 네가 너무 잘알 테니까, 어떤 고기를 사야 좋은가, 뭐 이런 거는 그냥 생략하겠음. 그건 나중에, 나야 어떤 고기 사야 되는지 찾아보면 인터넷에 많이 나와. 고기를 사고, 일단 지방 같은 거 제거하고, 뭐 실버 스킨 제거하고 이런 거 하고 나면, 이제 고기를 럽을 해야 될거 아니야. 이제 간도 좀 하고, 뭐 부드럽게 하고 하기 위해서 나는 뭘 쓰고 있냐면, 일단 이 프렌치 머스타드. 이 프렌치 머스타드가 달달한 그 머스타드, 뭐 허니 머스타드 이런 거 말고 그냥 진짜 생 머스타드거든, 노란색으로. 근데 이게 식여자 가지고 만든 걸 거야, 아마 이게. 인그리디언트가 뭐냐? 식초하고 머스타드 시드, 그다음 소금, 뭐 이렇게 들어간 건데, 갈릭 파우더도 약간 들어가 있네. 근데 이거 코스트코 가면은 이큰거두개 해가지고 7,000원인가 하여튼 되게 싸. 요거가 식초라서 고기에다 이걸 발라놓으면 뭐 나중에 신맛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안 그래. 이거는 그냥 삼겹살이나 목살구이 같은 거할 때도 살짝 발라가지고 구우면 고기의 잡내가 되게 없어지고 되게 괜찮아. 되게 맛이 깔끔해져.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머스타드, 그리고 이제 머스타드 바르면 아무래도 이 소금이나 후추 같은 거더잘 달라붙기 때문에 이거 머스타드를 바르는 경우가 많고, 삼겹살 같이 느끼한 거할때 아마 보통 많이 하는 것 같아. 양지 그거 뭐냐? 브리스킷 같은 거할 때는 뭐 이런 거안 쓰고, 삼겹살이나 목살 같은 거할 때는 이거 바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뭐 소금이나 후추 같은 거를 직접 이제 하는 경우, 직접 뭐 사다가 럽 만드는 거 하는 경우도 많은데, 솔직히 귀찮으면 그냥 이게 짱이야. 이거 코스트코에서 파는 거거든, 몬트리올 스테이크. 이게 뭐 소금, 후추, 뭐 해바라기 뭐야, 선플라워 오일이 들어가 있네. 그 다음에 파슬리, 세이지, 파프리카 추출물, 마늘 이런 거 들어가 있거든. 이 소금도 이거 코셔솔트 들어가 있고 해서 사실 되게 좋아. 가격도 뭐 나쁘지 않고 그냥 플레이버도 좋고, 요걸로 그냥 럽을 하는 것도 되게 간단한 방법이고, 아니면 브리스킷 같은 거할 때는 뭐 흑후추 직접 막 미친 듯이 갈아가지고 갖다 붙이거나 뭐 이런 거 해도 되고.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이 파프리카 가루가 있는데, 파프리카가 그냥 기본적으로는 고추 계열이지. 근데 파프리카가 고추만큼이나 맵거나 그러진 않고, 근데 이거를 바르면 이거 훈제 파프리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직접 바베큐를 할 거면 훈제 파프리카는 안 써도 되고 어차피 스모크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파프리카 가루인데, 이걸 바르면 빨갛게 색깔이 좀 이쁘게 나와. 그래서 나는 요것도 좀 쓰는 편이고, 나는 일단 요 정도 해서 럽을 하는 편이야. 자, 이제 고기 불 붙이는 거랑 숯을 한번 봅시다. 어디 갔냐? 자쿠 스타터가. 어디 갔지? 아, 이게 차쿨 스타터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코스트코에서 산 거고, 코스트코 꽤 조금 이 크기가 크더라고. 아, 이 정도? 이 정도 여기다가 차콜 때려 넣으면은 많이 들어가. 여기다 차콜 가득 넣어서 뭐 이렇게 쓰고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거야. 보통 한 절반 정도 쓰고, 아니면 직접 바베큐를, 그러니까 직화구이 같은 거할 때는 여기다 가득 넣어서 차콜 불 붙이기도 하고.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밑에 이렇게 차콜 담을 수 있는 바스켓이 있고, 밑에가 이렇게 공기 통하는 구멍이 있고. 그래서 이게 차콜, 이걸 왜 쓰는 거냐면, 여기다 차콜을 차콜을 좀 담은 다음에 불이 잘안 붙잖아. 이게 불을 잘안 붙고, 특히 참숯 같은 건불 진짜 안 붙거든. 되게 오래 해야 돼. 그래서 해놓고, 어디 갔냐? 이런 부탄가스 하고, 어디 갔어? 토치. 이런 토치로 해서, 이 부탄가스에 토치 연결해가지고 이 밑에 구멍에다가 한 20초 정도 조지고 딱 빼면 가만 냅두면 차콜이 다 불이 붙어. 참숯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래 해야 되고, 이통 안에서 열기가 여기서 갇히기 때문에, 이 위로만 열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위쪽에 차콜이 불이 되게 쉽게 잘 붙는 거야. 그래서 차콜 스타터가 있는 게 좋아. 나중에 뭐 참숯 같은 거 쓰고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참숯 같은 거 진짜 불안 붙어서 이게 있는 게 좋고, 없어도 사실 숯에 불을 붙이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냥 숯 이렇게 그릴 위에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다가 토치로 조진 다음에
뭐숯그 주변에 놓고 이렇게 좀 기다리면 한 20분? 20분 기다리면 불도 붙긴 하거든. 근데 어쨌든 이 차코 스타터 있으면 훨씬 더 균일하게 불이 잘 붙어. 여기다가 차코를 가득 담은 다음에 보통 이런 데 놓는 거지. 이런 데 놓고 이제 불 밑에 조진 다음에 불이 어느 정도 붙었다. 그러면 이거를 자꾸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뒤집어주면 차콜이 위에 그좀 골고루 불이 붙거든? 하얗게. 그래서 하얗게 불이 붙으면 어느 정도 불이 그때 빼가지고 이제 그릴로 가는 거지. 한 가지 빼먹었는데, 어쨌든 토치는 있어야 된다. 토치는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 요거를 얘기해야지. 아, 그 요거 먼저 보여줄게. 2단 렉다 여기 있거든. 내가 쓰는 렉인데,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그릴에다가 이렇게 해서 걸어 놓는 거지, 이렇게. 이거 한두개 있으면 이쪽으로 가로로 이렇게 삼겹살 같은 거 놓을 수 있거든. 그두개 정도 있으면 되고. 야, 이런 거 내가 이케아에서 옛날에 되게 싸게 산 건데 이거 쓰지도 안 돼. 그리고 이잘 보면 요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망으로 이렇게 돼 있지. 여기다 우드칩 넣는 거야, 우드칩. 우드칩 넣고, 차콜 주변에 놓으면, 이제 고기가, 이 차콜을 쓴다는 것도 생각해보면 차콜이 나무로 만든 거잖아. 뭐, 톱밥 뭉쳐가지고 이렇게 뭐 만든 것도 있고 한데, 결국 나무가 타면서 나무의 그 향이 고기에 들어가고, 그게 이제 고기 맛을 만드는 거니까. 물론 차콜이 온도가 기본적으로 높아서, 굉장히 높은 온도로 해서 고기를 빠르게 익힐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우드칩에 나는 향이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드칩을 이렇게 팔아. 여기 애플칩. 애플칩도 있고, 뭐, 히커리 나무도 있고, 히커리칩. 히커리칩이 보통 제일 많이 쓰긴 하는데, 이게 향이 되게 강해, 얘는. 그 스모크 향이 굉장히 강한 편이고, 그래서 나는 좀 세게, 이게 히커리칩은 약간 좀 너무 세서 좀 별로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나는 좀 애플칩은 되게 부담 없거든. 애플칩도 많이 쓰고. 이것도 종류가, 칩 종류가 되게 많아. 이렇게 펠렛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덩어리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바베큐를 할때 저런 칩들을 쓰면, 브리스킷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잘라보면 고기 검은색 바크가 있고, 그 아래에 약간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되고, 그 안쪽에 이제 고기색 나오고 하잖아. 그 불그스름한 게 스모크링이야, 그게. 저런 고기 스모크가 잘, 이렇게 나무를 통해서 스모크가 고기에 어느 정도 입혀지는 거고, 브리스킷 제대로 하는 데는 아예 참나무 장작을 쓰기 때문에 저런 추가 칩을 안 써도 되지. 근데 뭐 숯을 진짜 좋은 걸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런 칩을 어느 정도 넣어주는 게 훨씬 맛은 있어. 나는 어쨌든 숯은 나는 싼 거를 추천할 건데, 여기 이거. 내가 여기 쓰레기 버려야 돼가지고 너무 정신없다. 이거 그냥 코스트코에서 파는 킹스포드 프로페셔널. 이걸 추천하는 이유가, 저 킹스포드는 일단 불이 잘 붙어. 불이 되게 잘 붙고, 불의 지속 시간은 좀 짧고, 그래서 더 지속 시간이 길고 오래가는 숯들도 있는데, 일단 가성비가 저 코스트코하고는 비교가 안 돼. 코스트코께 가성비가 너무 좋고 가격이 매우 저렴해서. 그래서 조금 더그 숯을 자주 추가해주거나 그렇게 해서 온도를 유지한다고 해도 코스트코께 훨씬 가성비가 좋아서. 고양이 있다. 나는 어쨌든 코스트코를 그냥 추천하고, 코스트코 저 숯을 추천하고, 고기를 직화구이를 해 먹는다거나 뭐 그럴 기회가 있으면, 그러면 그냥 참숯 같은 거 사다가 고기 구워 먹는 것도 괜찮아. 그거는 확실히 맛이 좋아. 내가 그거를 확실히 느낀 게내 참나무 장작이거든, 이거. 내가 이거 그 여기 내가 이렇게 화로가 있으니까 여기서 가끔 불도 피우고 할때이 참나무 장작으로 숯을 만들어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맛이 기가 막혀. 엄청 차이나, 진짜. 그래서 아, 이거 열어 가지고 한번 보여줄까 하다가 너무 더럽다, 이거. 잠깐, 내가 뭐 나중에 일요일에 와서 한번 봐.